처음부터 모든 게 익숙할 수 없는 거잖아. 아른거리는 순간들을 떠올려봐. 다시 설렐 수 있게. 아무도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뜨근거렸다. 나도 못 만들어. 안녕하세요. 아유, 혹시 얘가 찬이 형님 친구? 야, 잘못한 거 아니냐? 전화 전화 마시죠. 상명아. 어 맞네. 아 맞네. 오늘 무대 촬영을 왔는데. 그 네가 또 중화요리집을 한다고 그래갖고. 아 형님 얘기 듣기로는 중국 음식을 무지에서 가장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또 안 먹고 갈 수가 없죠. 네. 아 그래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잘했어요. 입에 쫙 퍼지는 이 쫄깃쫄깃한 이 낙지의 맛. 정말 저도 좋아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은 자, 느낌이. 여기서 오늘의 우키의 요리 요리 TV 그만 끄고 빨리 밥 먹자. 밥이나 먹자. 자 우리 스탭 여러분도 빨리 드세요. 와 이건 진짜 기가 막혀. 오. 아, 면이 있구나 밑에. 건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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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먹었다. 아이고, 물러. 많이 먹었지? 아, 형님,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역시 그 중국집은 무지에서는 그 길림성이 최고다. 자, 이따 저녁에 보자. 그래, 이따 저녁에, 네. 저녁에. 근데 또, 저녁에는 뭐 또 다른 메뉴로. 메뉴. 어, 기대돼. 무드의 또 다른 메뉴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걸 먹는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빨리 가자, 얼른. 자, 그러면 저희는 잘 타고 네.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네,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네, 이따 보자. 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형 같이 가요. 아, 빨리 와. 아, 같이 다녀. 지금 지도를 보니까 딱 여기가 지금 강가가 그래, 있거든요. 우리 현재 위치가 대찰이잖아. 네, 예. 지금 이 무주 다리가 어디야? 여기네, 네, 여기네. 무주. 내돌이 여기야. 아, 전화 왔네. 어? 누구? 어, 전화 왔다. 아, 오신 거예요? 아, 전화가 왔다고. 아, 전화가. 여보세요? 야, 형. 어. 나 여기 무주 여기 다리 어디쯤 왔는데. 무주 다리 어디쯤? 무주대교인가? 여기 다리가 보이는데 그 어딘지 못 찾아가겠네? 잠깐만. 어, 저 다리 무주대교에서 그 내비게이션에 그 앞섬이라고 쳐. 내돌이. 내돌이 앞섬? 어, 아니면 방울이. 방울이? 응, 방울이 치면 우리 캠핑장이 바로 좌측에 보여. 아, 그래. 알았어요, 형님. 바로 갈게요. 그 옆에 보면 미루나무 큰 게 네 그루가 서 있다. 나 미루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봐. 미류나무. 알겠습니다. 응. 그래 그래 빨리 네. 와. 네. 얘는 텐트 다 치는 게 온다네. 해체했다가 다시 한번 할까요 이따가? 그러면 네가 여기 뭐야 시켜. 좀 친해지면 제가 해체하고 다른 데로 가자고. 너 아까 저 오빠가 스승님 전화번호 따놨냐? 아니요. 고기 낚을 시간 돼 가는데. 아 저기 있네 형! 어 왔냐? 야 어. 멀지? 어 또 거래? 멀어 잠깐만 오케이 저희 동네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이게 안 떨어질런가? 가면 되지 내가 못 보지 그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어릴 때 낙 저 밤고기를 낚을 때 횃불을 만드는 거예요. 불을 비춰서 고기가 저녁에 가야로 나와서 잠을 잡니다.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횃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출발하자고 이제.
기름 들고 밖에서 들었나? 밖에서 들고 자 출발 자, 자 출발하시죠 자 족대 족대 앞으로 들어가 자 여기 보면은 이 고기가 아야 뭐야 뭐야 가면 도망가 이렇게 비춰 형님 고기 어디 갔냐? 어디? 야 여기 나와 있다 잘 몰아야지. 에헤이. 야, 그 너무 어려워. 살려줘. 에헤이. 고기가 쓰고. 족대질이 현차녀.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잘못 몰아서 그래? 그렇지. 큰 걸 찾아봐, 고기를. 고기를 한번 주죠. 아무래도 있어. 오늘 왜 조항이 별로. 버글버글 했는데, 이거. 잘 몰아야지, 보는 사람이. 봐봐. 안 나와 있는 사람. 이거. 누가 뒷섬으로 가자 그랬냐? 제처럼. 웬일인데? 네가 뒷섬으로 가자며. 이 돌을 넘겨. 그렇지. 열심히, 열심히. 그렇지. 자, 떠봐. 야, 이게 뭐, 쏘가리 새끼야? 이게 뭐, 쏘가리. 꺽지. 꺽지. 야, 이게 꺽지가 나왔네. 이게 이제 꺽지라는 겁니다, 꺽지. 여기, 여기, 가위로 쏘가리. 밖에 나와 있어 고기가 바로. 아 맞다. 왼손으로 들어오는데. 천천히 봐봐. 횃불. 가면서 천천히 비춰봐. 큰 게 나와 있다고. 저런 가해로 가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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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뿌리. 여기 잡고.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고기들이 숨어 있어 이렇게 봐봐. 자 여기 있지 족대, 여기 족대 잘 돼야 되는데 족대 잘 돼 잘 돼 쏙 들어가게 자 여기 보이죠 여기 고기 어디로 가냐 최차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게 좋은데 이게 두 마리인데 구구리 아니 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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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저 매운탕으로 끝내줍니다 이거 참, 얘는 어리니까 살려주고 우리 그 시골에서 꾹저구라고 부르는데 꾹저구 구구리 이런 여기서는 뿌구리 뿌구리 네. 오, 야. 손으로 돼요. 어때요? 아,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고기들이 지금 봐도 저 안에서 뛰는 거 봐. 밖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지금 현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쏘가리들이 지금 야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튀는 거라고 하네요. 아, 일단은 뭐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수확을 올리고서 나가야 되겠죠. 조금만 더 올라가보자, 여기 앞에까지. 아, 자, 횃불, 앞으로. 갑시다. 가자. 야, 왜 이러다, 이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자, 지금 밤낚시 한명으로 가고. 망으로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횃불을 불에 딱 대면은 고기들이 보입니다. 예, 찬우 형님의 어릴 적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야, 우케야. 예. 너 안 들어오냐? 저는 못 들어갑니다. 왜? 뭐, 저 찐득이 뭐냐? 저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야. 오호. 아, 족대. 어이, 누가 있다. 구구리. 어이, 도망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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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물고 있어. 좋아 좋아. 물고 있어. 하나 물어. 물고 있어 고기. 오 좋아 좋아 잡았어. 좋아 좋아. 좋아. 좁아, 들어갔다. 오케이. 들어갔어. 오 이야. 아 손뼈. 아 파이프 떼지 마. 아, 오 이게 밑벌이. 이야. 잡았어. 오. 에이씨. 오. 아직 그 어릴 때 실력이 살아 있지. 어. 야 이게 구글이라는 겁니다. 야, 되게 웃기. 너도 거기 한번 찾아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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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딱 가만히 있어, 선수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와, 야, 봐 이렇게 재밌지. 오, 예쁘. 저 이제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면 그 고무신을 사오셔. 그러면 일부러 뒤를 떨어뜨려 갖고 그걸 횃불을 만들어.
그래야지 이렇게 잡는 거야. 형보다 내가 좀 더 잘 잡지 않냐? 형님이 역시 그 프로 낚시인의 어떤 그런. 아 근데 병준이는 서울 살아갖고 몰라. 저 조심해요. 뒤로 넘어져. 네, 지금 저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이 무주입니다. 무주. 네, 무주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바로 우리 찬우 형님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찬우 형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런 이렇게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자, 어릴 때 추억 제가 궁금한 거 지금부터 물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답변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얼마든지. 네. 자, 찬우 형님의 과거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저에게 오늘 낚시를 가르쳐 주신 저희 스승님께 오늘 찬우 형님의 과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찬우 형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말썽꾸러기였죠, 말썽꾸러기. 아니, 선배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자, 어떤 말씀?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 낚시 가게를 네. 한 25년 되는데. 예, 예. 조금 많을 때부터 우리 집에 들랑 그랬다고. 아니, 그럼 그때부터 낚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막 떡밥 사고, 네, 막 지렁이 그랬지, 사고. 네,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그런 게 부모 말 이렇게 안 들은 거야. 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솔직히 그건 좀 지금 막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때 무주에 예. 아버님이 장에 내려가셔. 예, 예. 그때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쫓아서 장에를 가면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밑밥이 필요해. 깻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배님 집에 가면 그렇게 뒤로 조금씩 죽을 했거든. 찌물대로 했지. 찌물대요. 야, 그 정도 아니었지. 갖고 온 거 뭐 이런 거 뭐 없었을까요? 뭐 찬우 형님께서 뭐 이거 막 낚았어요. 뭐 이거 잡아봤어요. 이런 거는 뭐 자랑한 건 없었고요. 없었지. 잡지를 못해요. 폼만 잡았지. 폼만 잡고 낚시를 못했다. 네. 그래도요. 제가 상조가 갖고 예? 상조 저수지. 거기 갖고 이제 우연치 않게 대박을 쳤어요. 그 우리 어릴 때 선배님 그 깐데레 있잖아. 그 25,000원이었는데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깐데레가 뭐예요? 깐데레라고 이제 그 카바이트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지. 넣어가지고 이제 불꽃이 이렇게 피식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비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 25,000원 했잖아요. 그 학생들이 돈이 어딨어. 그제 그러면 그게 서울 사람들이 오면 상조 저수지 상류에 그걸 이렇게 비추고 낚시를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아이씨 그 옆에서 이렇게 껴서 낚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반경이 커요. 이렇게 불빛 나듯이. 그럼 거기서 피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찌가 딱 올라와서 이렇게 자빠지면은 물은 줄 알고 쳤다고. 그래갖고 향어, 이스라엘 향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풀었잖아요. 그걸 고기를.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세 마리를 낚았네. 오.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참 아들놈이 그래도 뭐 뭔가 좀 하는구나. 아니 난 지게작대기로 막 얻어 맞을 줄 알았죠. 일 안 하고 또 낚시 갔다고. 그때 특히 그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 선배님 농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무심으로 가야 되지, 소갈비로 다녀야지. 너 알지? 그지. 또, 그때, 그해 이제 겨울 되면 나무하러 다녀야지. 이렇게 이게 스키장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촌이었어. 자, 그럼 친구분께서 가장 솔직하시기 때문에 또 그 찬우 형님의 고등학교 시절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말썽꾸러기가 고등학교에 딱 갔습니다. 자, 어떠한 추억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한 번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이제 동네에 모여서 소풍을 갔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친구들 찬우, 나, 뭐 현이라든지 한 다섯 명이서 소풍을 가는 척하면서 중간에 빠져서 우린 따로 놀러 온 거야. 이 냇가로 이제 천립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천립이라고 해서 닭을 사들고 와서 이제 삶아서 이렇게 끓여 먹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좋았지 그때까지. 그 다음 날 가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지. 찬우 형한테 예전에 저희 동네 왔을 때 아유 말 잘해야 된다 쫓겨 다녔죠? 아 도망 다니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 이유 없이 그 후배들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괴롭히다 그러면 좀 배가 있네 귀찮게 했지? 그렇지 아, 후배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귀찮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선배님
그 앞섬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배님. 복숭아지.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야. 제철아 그래. 내가 형이 니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복숭아를 먹, 복숭아를 먹기 위해서 괴롭힌 거야 그러면? 야, 식탐이 그때 강하셨군요. 그렇게 넘어가자.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무주하면 사실 겨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겨울 아닌 이 무주, 봄, 여름, 가을 왜 좋은지 한번 우리 가장 오래 이렇게 또 여기 또 지내셨고 우리 저희 사부님께서 무주란 과연 어떤 곳인지 겨울을 빼고 한번 자랑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고 공기 좋고 공기 좋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사람들이 참 순박해요. 아직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때묻지 않았다 그러나 좀 도시 나가면 벌써 삭막해지고 이런데 무주 오면 일단 포근해. 그게 그렇지. 자연도 자연이지만 사람이 좋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우리 또 무주 고향이신 우리 찬이 형님께서 딱 객관적으로 무주 어떤 곳인지 딱 한번 쏴주시죠. 자 우리 무주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밤고기를 아까 봤잖아요. 예, 예. 밤고기도 또 적대로 잡아봤고 이만큼 카메라에 비칠 정도로 물고기가 참 많아요. 또 한 가지 이 무주하면 우리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렇죠. 여러 곳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즐기고 놀 곳이 많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꼭 가족들끼리 꼭 오셔야 될 곳이 무주입니다. 자 우리 무주를 위해서 놀러 오십시오로 오늘 이 토크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무주 컴온 이러면서 한번 이거 땡겨볼까요 이렇게? 컴온? 무주 컴온! 어제 비 때문에 사실 낚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손맛을 보기 위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껍질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고 그런 쉐드테일 오게 나오네. 여기 가서요. 껍질인가요? 네, 껍질. 너무 작아요. 귀엽네요. 처음 잡아서 처음 잡아본 껍질인데. 자, 이거는 아이. 아우 제대로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이제 해 떴네. 병준아! 야! 아니, 얘 어디 갔나 보다. 아, 어디 갔죠?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아우, 야, 이거. 해 떴다, 진짜. 잘 잤어요, 형님? 야, 너 왜 이렇게 코를 거냐, 새벽에. 아, 제가 원래 코 안 거는데. 진짜 피곤한가 봐요. 아, 저 텐트에서 이거 두 번 다시 자다가 이거 담 걸리겠네 이거. 아, 목 뒤가 그냥 죽겠어요 지금. 아니 네가 저기 잠꼬대를 심하게 하더라. 아, 진짜. 일어났어? 어? 아, 어디 갔다 오세요? 저 껍질 좀 잡으러 갔다 왔는데
몇 마리 안 잡으래? 아침부터요? 어. 아 근데 형 뭐 아침에 뭐 나갔어요? 꺽지 몇 마리 잡고 왔지? 꺽지? 어. 몇 마리 정도? 꺽지 한 대여섯 마리 잡았는데 아까 또 메기도 한 마리 이만한 거 놓쳤어. 아 참 야야. 오늘 저기가 있네. 참 일정 바쁘다 야. 내 피곤하니까. 아니 시골에서 자니까 이렇게 편해. 공기도 아, 좋고. 있나니까 몸은 개운하네요. 어, 잠 푹 찬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빨리 저기 저 구천동. 예. 네. 거기 이제 저기 타러 가야 돼. 곤돌라. 곤돌라? 곤돌라 그 스키장 있는 거 아닌가요? 11시 예약이야. 빨리 준비. 이불게. 어 예. 아우. 비행기 올라가기 어, 시작합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 레디! 어. 오, 액션! 좋아. 이 마시구나! 마음에 안 드는 그녀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야, 어떻게 올라가? 됐네, 반대. 반딧불이 해발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여러분들 보이면은 많은데요. 예, 불을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아, 제가 불을 끌 능력이 안 되는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어로 하면 돼. 정말, 반딧불 아파. 쓰시다, 몰라, 매라, 호라라, 반짝반짝라. 봐, 아직 밤 안 됐어, 에이. 이러다가 진짜 중국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죠. 이게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아 찍히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왜 아래로 움직여? 아니 스포츠틱하게. 스포츠. 뭔가 우리가 지금도 곤돌라를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고. 아 그런 느낌이 아, 요즘 참 기계가 좋아졌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딱 보면 우리 중국 영화에서 보는 것 같지? 그래서 수박 먹거나 뭐 이렇게 먹으면 되게 기가 막혀.